진짜 이건 진짜 돈다리가 리스토랑 딱 해놓으면 진짜 좋겠다. 이제 경기도 쪽에 가면 리스토랑 한 데 있잖아요. 아주 세차같이 만들어주네. 그게 경기도인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28만 3천 킬로 타셨네요. 28만 3천 킬로. 야, 이 계기판도 완전 옛날 방식 계기판이네. 야, 안에는 좀 깨끗하다 그래도. 아, 이거 진짜. 인사이드, 아웃사이드, 고도계하고 뭐 각도계 등판도 나오고 다 있네. 아이고. 아이, 그래도 안에 그거까지 돼 있네. 방음까지 다 돼 있네. 잘 타셨다. 사람도 이 척추가 아프면 참 문제지만 이 차도 좀 척추가 아프네. 척추. 갤로퍼가 참 옛날에 멋진 차였는데 프레임이 이렇게 다 갈라졌습니다. 아양 강판을 안 써가지고 옛날 때부터 이런 스타렉스하고 갤로퍼하고 무스하고 이런 차들이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. 프레임이 녹이 썰어가지고 안에서 녹이 썰어가지고 완전히 막 따개졌습니다. 따개졌어. 그래도 이쪽은 조금 나은데. 목이 많이 발산한다. 사람이나 차나 강아지나 다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늙고 병들고. 그러네요. 이 차도 하려고 하면 저걸 떼우려 하면 판스프링 덜 내고 이거 연료탱크 덜 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작업이 좀 많죠. 그래도 강판 적어도 디귿자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되는데 저 디귿자 강판 적어도 일반 그 저렇게 만들러 가면 요즘 업체에서 이걸 잘 해주지 않아요. 주문이 프레스로 레이저 절단기로 잘라내고 디귿자로 꺾어야 되니까 저런 걸 한두 개를 업체에서 잘 안 해주거든요. 진짜 아는 사람 아니에요. 그러네. 아이고, 갤러프 리스토 하면 참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고 이거는. 세월의 현재.